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소규모 금융기관을 노린 범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한여름에도 장갑을 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A씨입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A씨는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검거됐습니다. 범행 23일 만이었습니다. 훔친 건 어떻게 하셨나요? 가족분이 할 말도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40억 원대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이었던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빼앗은 금액 전부를 배상했고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아산의 새마을금고에서도 현금 1억여 원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검거되는 등 소규모 금융기관을 노린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이 없는 곳이 많은 데다 직원 수도 적어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비인력을 쓰는데 굉장히 좀 주저함이 많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과는 상충되는 부분이죠. 비상벨 설치와 범죄 예방 훈련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청원경찰 고용 등은 지점별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제2금융권을 노린 범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간 대전과 세종, 충남 31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대전 83곳, 세종 24곳, 충남 210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 점검과 함께 최종 모의 실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주관하는 세종을 후보자 토론회가 TJB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는 상대에 대한 의혹 제기 등으로 토론회 내내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놓고 두 후보는 서로의 책임을 언급하며 행정수도를 완성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03년부터 개헌을 한다고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당시 민주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까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국무회의를 격주로 세종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딱 두 번 했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에 공약을 썼는데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냐 이런. 세종 지역 내 균형 발전 해법에 대해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준배 후보께서 조치월에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한다고 공약하셨는데 그 근거 법안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 통과시켰던 법안입니다. 우리 강 후보님 정무부장 시절에 조치원 프로젝트 했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인구 25년까지 10만 명 만들려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조치원 인구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주도권 토론에선 상대방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봉합리 맹지를 또 진입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외압으로 이렇게 외압 의혹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보고 계신 이 땅이 산단 예정지 사진입니다. 여기에 예전에 후보님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소유한 땅입니다. 맞습니까? 한편 선관위 토론회 비초청 대상인 개혁신당 이태환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일 잘할 사람에게 투표해달라며 최근 세종시 주택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무소속 신용우 후보는 거대 양당의 선심성 공약이 아닌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조 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했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 2016년 인근의 렌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 이후 회사 내 노동자들을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 조모 씨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 2심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주변 공장 사례 등으로 볼 때 대피를 권유해 볼 여지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첨단 무기에 적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인 150나노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 파운드리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서 배포하는 건데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국산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로 스텔스기의 A사 레이더와 이동통신 기술 등에 사용되는 질화갈륨 반도체.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 화합물 반도체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150나노 질화갈륨 반도체는 오직 전 세계 6개 기관에서만 파운드리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국내 관련 기업들은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 외국 파운드리 업체에 의존해왔는데 설계와 공정 등 개발 기간이 1년을 훌쩍 넘어 시스템 검증과 납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련 기술을 축적해온 애트리가 국내 최초로 150나노 질화갈륨 반도체 기술 국산화를 위한 파운드리 시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의존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납기와 그리고 가격, 이 부분을 기존의 해외 상용 파운드리를 대비 약 절반 이하로 낮춰서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사업은 반도체 국산화를 앞당겨 반도체 수출 규제 대응과 국제 기술 경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5G, 6G, 이동통신, 또 위성통신, 국방 레이더 탐색기 관련 기업들에게 핵심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애트리는 이달 중 제안서 접수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해 1차 파운드리 서비스를 진행하며 2026년까지 모두 12개 기업의 칩 생산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정지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복합혁신센터에는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 기반 시설과 창업 공간들이 들어섭니다. 예산군 삭교읍 일원 합동 임대청사 예정 부지 내 총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건축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센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태안 천리포 수목원은 해마다 봄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목련을 주제로 축제를 여는데요. 올해는 50년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목련 정원이 축제 기간에 개방돼 귀한 목련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목련들이 거대한 꽃동산을 이뤘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흰색 목련부터 노란색, 보라색, 진분홍 목련까지 진귀한 목련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중국 고유 멸종 위기종이자 세계적 희귀종인 제니 목련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큰 나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1984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 수목원에서 천리포 수목원에 기증한 겁니다. 목련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해석 들어보니까 다양한 목련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예쁘네요. 태안의 온난한 해양성 기후와 개화 시기가 제각각 다른 다양한 목련들 덕분에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목련을 감상할 수 있는 천리포 수목원. 특히 올해는 수목원이 50년 동안 목련 특화 부지로 가꾼 2만여 제곱미터의 산정 목련원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연구용으로 희귀한 목련을 한두 그루 심기 시작해 지금은 926종류나 됩니다. 수목원을 직접 가꾸는 정원사의 해설을 들으며 3시간 동안 산정 목련원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목련을
저희가 수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종자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에서 종자를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한 또 저희가 또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50년 만에 열린 비밀의 정원. 희귀한 목련들로 가득한 산정 목련원은 4월 21일까지 이어지는 목련 축제 기간에만 일반에 공개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한화이글스가 류현진 복귀를 기념해 선보인 팝업스토어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지난달 30일부터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외야에 마련한 류현진 복귀 기념 팝업스토어에 지금까지 3천여 명의 팬들이 찾아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화 전체 유니폼 판매분 중 70%가 류현진이었으며 앞으로도 팬들의 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구와 중구 등 대전 구도심에 비해 분양이 적었던 대전 유성구에서도 올해 신규 분양이 시작되면서 지역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총선 이후 분양 물량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에 따라 흥행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유흥 상권이었던 복명동 1원 모텔촌이 신흥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개발과 장대 ABC 지구 사업 추진 호재를 등에 업고 아파트 562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129실에 47층짜리 주상복합이 첫 분양에 들어갑니다.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을 감안해 공동주택의 경우 계약금 5%만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초기 부담을 낮추는 공격적인 분양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유성원 전략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올해 착공 예정인 트램역과 나중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대전 1호선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저희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유성 온천역 1호에는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비롯해 복명 2지구 등 1만여 세대에 달하는 신도시급 주거타운이 형성됩니다. 유성뿐 아니라 대전역 배후 원도심에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속속 진행됩니다. 대전역세권 혁신지구 5천여 세대를 비롯해 사업에 착수한 성남 1구역과 성남 3, 가양리 등 도시재생 성격의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건, 2만여 세대가 시차를 두고 건립될 전망입니다. 올해 대전 첫 분양을 실시한 성남 1구역의 청약 계약률이 50%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보이면서 관망하던 사업지구들도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대전 역세권의 혁신도시와 그리고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서구, 중구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신구도심 간 분양 맞대결 속에 분양가도 관심을 모읍니다.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22년 4월 4억 4천만 원대에 분양한 엘리프 송촌 더 파크를 시작으로 분양가가 계속 올라 지난해부터는 6억 원대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장 비용의 경우도 2천만 원대에서 최대 3천만 원을 넘어선 곳도 있어 고분양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4월 총선 이후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 신구도심 간 분양 맞대결을 계기로 잠잠했던 지역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올해 세종시에 8,7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첫 삽을 뜨는 아파트는 5-1생활권 3,094가구, 신도시 4,704가구, 읍면지역 4,016가구 등 세종시 전체 8,720가구로 모두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세종시에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12월 아산시 배방읍의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러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의 한 소축사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내부 206제곱미터가 타고 소 두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오늘 새벽 4시 47분쯤엔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의 한 표고버섯 체험장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62제곱미터를 태운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